심심 타파 2부가 시작됐고요. 네, 2부는요 청취자들과 작정하고 놀아보는 시간 작작 놀아유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청취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 오늘 함께할 이분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작작 놀아유 코너가 완성되는데요. 이 코너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찬 씨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이분은요 신우형의 베이비 페이스와 넓은 어깨를 사랑하는 분이고요. 바로형의 귀엽고 깜찍한 애교에 살살 녹는 분이고요. 산들형의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정신을 잇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아이돌에게 관대한 큰 누나 같은 분이죠. 네. 저희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가요계 신사입니다. 장희연! 와! 와, 저게 뭐죠? 저게 뭐죠? 아,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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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악수하고 싶어요. 아, 악수요? 네, 네, 악수. 아, 네. 저 이따가 악수하고요. 진행하세요. 네. 다음 이분은요. 네, 진행까지 걱정해 주셨어요. 네, 다음 이분은요. 공찬이의 사차원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고요. 산들이의 빵빵 터지는 리액션에 잠시 행복에 젖기도 했으며 바로만 바라보는 바로 바보로도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이렇게 아이돌과 함께하는 사이 어느덧 그분도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패션 감각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개그계 아이돌 패션 종결자 추대영! 와! 우산을 쓰고 나왔어요. 컨셉 원래 그거 아니었잖아요. 와! 별의별 심심 타파 영원하다라고.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 오빠. 네, 비가 그쳤는데. 네. 예, 내려놓고. 네, 우선, 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구세주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요. 네. 두 분 정말,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대본을 보고 계속 네, 정말 얘기하시는데, 이거.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울어서 예, 제발 부탁인데, 눈 좀 봐줘요. 네, 반갑습니다. 눈을 봐드릴 여유가 없어요. 눈을 보고 계시면 안 봐도 돼요. 저번 주보다 시간에. 많이 지금, 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DJ라고 오는데, 그러면서 네. 저희가. 방송을 들으면서 왔어요. 네. 선배님께서 동동 굴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해서. 네. 아, 네. 그러니까 예, 잘 오셨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대본을 보고 좀 읽겠습니다. 네, 한번 네. 읽어보세요. 2부에서는 네. 두 분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들의 진행 잘 들으셨죠? 네. 솔직히 어땠는지 문제점 뭔지. 예, 저희도 늦지 말라고 빨리 오라 그래갖고. 네. 예. 지금 DJ가 안 왔으니까 빨리 좀 와서 DJ가 안 왔으니까 니들도 와 있어라.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네. 하여간 니들도 듣는다는 얘기하면 하여간 오늘 방송이고 뭐고. 네. 저희 아까 보셨겠지만 되게 일찍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까부터 와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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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 그 신우 씨하고 공찬 씨하고 네. 떠는 것 같으면서 되게 둘이 찰떡궁합처럼. 아, 잘 맞았어요. 네. 누구 아, 하나 근데 튀진 않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아까 여기 들어왔다가 네. 나갔어요. 그래요? 다른 방송인 줄 알고. 아, 정말? 예, 네, 심심타파가 아니어서. 아, 그죠. 예, 예. 그러면 궁합이 되게 잘 맞는 네. 걸로. 비원의 F 심심타파. 두 분이 원래 이렇게 잘 맞는다는 거 아셨어요? 저희 둘이요? 예. 원래 너무 잘 맞아요. 네, 잘 맞죠. 방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아. 룸메이트입니다. 뭐, 이제 알몸도 다 본 사이 모르겠네. 아이고, 뭐, 알몸. 이야, 이 녀석들. 바로 씨하고 그럼, 산들 씨하고. 아, 바로 형은 매니저 형이랑. 매니저 형과 쓰고. 산들이랑 진영이가. 네. 아, 그럼 A형이신 그러니까. 분 둘둘이 쓰시고. 그렇네. 그 B1, F 나눠지네, 확실히 거기서도. 아니, 오빠, 왜냐면 A형이 4명이고요. 네. B형이 한 명이라서. 그러니까 바로군이 매니저랑 쓴다면서요? 네. 바로군이 B형이. B형이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아, 죄송해요. 그죠? 예, 얘는 두 번 얘기해야 돼. 네. 지금 귀가 막혀 있어. 네네네. 네, 그렇네요. 네. 아무튼. 네, 뭐라고요? 예, 바로가 B형이라고요. 아, B형이라고요? 예, 예. 네, 희영 누나. 네네. 네네, 네. 저도 원고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 네. 이거 써있는 것도 읽어주시면 안 돼요? 공찬 씨 2페이지. 공찬이라고 써있는 걸 읽으면 돼요. 두 번째 공찬 씨라고 써있는 걸 읽으시면 돼요. 네, 희영 씨는요, 거기요. 예. 희영 누나는요. 네네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DJ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빨리 신우랑 공찬이랑 이제 친해져야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먼저 다가겠습니다. 응. 장희영 네. 누나와 네. 빨리 친해지는 방법.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는 솔직히. 비어네이퍼하고 되게 친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많이 낯도 가리고 네네. 그리고 아. 아이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친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얘기를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아, 동의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네.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해달라 그래요. 네. 네, 해주시면 근데 뭐 평소에 워낙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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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정말 저랑 친해져도 부담이 정말 없을 정도로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누가요? 아이돌분들이요. 어떤... 누나랑 친해져도 일이 안 난다고 다 아, 그냥 친하게 지내시죠. 그래요? 아, 그런가요? 되게 어머니 같으니까요 제가. 아, 아까 네. 심사임당이라고 네. 네, 5만 원권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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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밝히는 여자. 이제 넘어가도 돼요? 아 넘어가요. 제발 좀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얘기하면 네. 딱 끊고 넘어가십니다. 그럼요. 딱 끊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그래요. 그럼 B1F의 신우 공창 심심타파 저기 죄송한데 생방이지만 다시 한번 하실래? 다시 한번 할까요? 예. 5, 6, 7, 네. 비원에이프 신우 공찬의 심심타파. 네. 2부 코너 작장 놀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